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를 하십시오.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습니다.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시고 아울러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에 착수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해온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